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진수성찬을 차리게 되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네. 저희 또 얼마 전에 부산 여행 갔었을 때 하임이랑 쇠별이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 제자에 어? 제자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네. 저 친구가 이제 조금 잘해졌다고 자기가 스승이라고 내 스승이라고 하는데 서열 정리 확실하게 정해야지. 아무튼 뭐 제 제자이자 뭐 제 친한 동생인 짭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스타리그 또 준우승의 경력까지 갖추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결혼까지 한 그 동생이 있는데 아,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에? 제가 좀 아 좀 좀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계속 항상 매번 감사한데 쫄아야 방법이 없다고 신혼여행 갔다가 저희 집에 들리겠다고 꼭 제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꼭 들리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그냥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제 또 결혼했으니까 또 제수 씨인데 제수 씨랑 또 같이 와가지고 오늘 왜 왔어요? 오늘 일단 가족들하고도 인사해야 되는데 가족만큼 도움을 많이 준 분이 이제 홍부님 가족이어가지고 아.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아 그 정도 아닌데 우리 그 정도지 4시간 달려서 결혼식 갔는데 맞아 아니 4시간이나 걸렸었어요 그때? 어? 부산에서 출발한 거였죠 맞아 누구는 청첩장 보내도 연락 씹었었는데 씹어 맞아 누구도 안 왔는데 맞아 그때는 제가 이제 어둠의 채소 생활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약간 결혼식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너무 어렸어요 그때는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 어. 그래서 솔직히 난 홍구 형 이번에 결혼식 부르기 솔직히 미안해가지고 아. 솔직히 왜냐면 근데 왜 불렀어? 근데 왜 불렀어? 근데? 근데 홍구 형이 보내라 그래도 괜찮다 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래가지고 근데 안 갔으면 진짜 레알 서운할 뻔했지. 아니 전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영수님. 저는 어. 아니 근데 오늘 막말로 재수 씨가 오자고 안 했으면 안 왔을 것 같은데 평생. 어? 인정. 아 무슨 소리야. 근데 또 요즘 부어도 되나요? 어? 어 원래 이거 안 부어도 돼요? 어? 뭐야? 어느 지방 이거 그거. 어 아니 그 막국수 드실 때 콜라 안 부어 드시나요 여기? 나 방금 아, 진짜 처음 들어. 진짜 처음 들어요? 아 나 방금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불구한다는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어. 그런 느낌이에요. 짜장면에 짬뽕 국물 붓는 느낌으로 아, 면풀. 어. 너만 그런 거 같아. 어 진짜? 거짓말. 맞아? 진짜? 충격이라는 데 진짜로? 해봐 되게 해봐. 맛있었잖아. 아 그래? 먹긴 먹을 거죠? 형님 안 드신다. 아니 자 형님이 먼저 한번 시식 해보세요. 괜찮은지. 아 그리고 일단 오늘 메뉴는 이거 진짜 먹어봐.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맛집 진짜 맛있는 보쌈 바베큐고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 오케이. 일단 먹으면 사사고 편하게 해요. 이거 사실 형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다 진짜. 너 지우 왔는데 내가 음식 안 해줬다고 지우. 아니야. 나 지우 나 돌아. 돌린다 언니 돌렸다. 와 돌렸다네. 언니 돌렸다. 아 요즘 그러면 좀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좀 거의 얼굴 볼 시간 없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저랑. 진짜? 근데 그래야 안 싸워. 아니 우리 싸운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엉겨붙어 살면은 이제 안 싸울래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맞아. 저희랑 싸운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결혼 전에 여행을 별로 안 다녀봤거든요. 신혼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첫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행 스타일이 안 맞는 거를 거의 가서 안 거예요. 아. 얘는 쉬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놀러 갔으니까 한식 아깝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 저도 몰랐는데 와 나는 보니까. 하와이가 아니라 부곡 하와이 간 줄 알았잖아요. 잠만 자길래 잠만 자서 계속? 아니야 아, 할 건 다 했어.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놀 건 다 놀아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좋은 이야기 제가 전세산 털어가지고 하와이 그래서 신혼생활은 좀 어때요? 원래 같이 산 지가 좀 1년 넘게 같이 살고 한 거다 보니까
생활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있달까? 아니 또 재수 씨가 여자친구일 때 저희 집에 또 많이 놀러 와가지고 막 고민 상담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가출도 했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제 또 피난 오기도 해가지고 많은 고민 상담을 해줬었는데. 근데 샛별 언니도 진짜 대단해. 내가 가출한다고 했을 때 샛별 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보통 그때 언니랑 별로 안 친할 때 그냥 내가 갑자기 언니한테 언니 저 언니 집 가도 되나요? 광주에서 인천으로 그랬는데 언니가 그냥 어떤 좀 고민도 없이 어 그래 와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아 그냥 편하게 있다 왔어. 되게 마음 편하게 뭔가 친정간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 보시고 다른 분들도 이제 저희 집 오겠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됩니다. 네. 안 받아줘요. 네. 우리 사람도 없어. 인맥도 좁잖아. 야, 인맥 마음 좋게 해. 아 그래서 오늘 또 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 재수 씨가 가게를 또 오픈을 했어요. 무슨 가게냐면 강아지 애견 간식. 맞아요. 간식 수제 쿠키 케이크. 아 케이크 이렇게 또 전문점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원래 저희 그 강아지 주려고 직접 만들어서 왔는데 기차 안에 온도가 이제 뜨겁잖아요. 밖에 온도랑 이제 안에 온도랑 다르기 때문에 녹아버려가지고 케이크가. 저희 강아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와서 보니까 형체를 알아보시고 열어 열어 열어라. 아 좀 그러면 일하는데 옆에서 좀 도움 좀 많이 주나요? 아 가끔 와서 설거지 해줘요. 그게 진짜 크거든요. 어제도 와서 해주고 가끔 가게 와서 청소해주고 밤에 저희 가게가 또 골목에 있어가지고 위험하다고 퇴근할 때 데리러 와서 퇴근시키고 자기 일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럼 많이 변? 자기 그 정도는 그냥 신경 안 해. 아니 기본이긴 한데 저번에 와서 말한 것보단 많이 많았네. 아주님도 이제 뭐 주고받고 한다고 홍구 미담 홍구형 미담 있나요? 아 홍규는 뭐 나한테 항상 잘하지. 내가 뭐 서울로 친구 만나러 가면 나 데리러 오고 나는 몇 가지 안 데려다줘. 나는 그 장소까지 가줘. 진짜 김원희. 근데 결정적인 거 말 안 해줘. 뭐야 우리 선희 언니가 또 가게를 차려줬어. 아 인정. 이건 내가 근데 이건 좀 박수 좀 줘야 된다. 아 그럼 가게 홍보 시원하게 한번 딱 무료 광고니까. 아 저희 가게가 이제 나옵니다. 아 끝. 네. 좀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이쁜 것들 많이 이렇게 아, 네. 여기 있다 여기요. 아무튼 뭐 잘 이렇게 어떻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 뿌듯하고 애기도 이제 나중에 뭐 계획 있으면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 여행도 다니고 하면은 진짜 재밌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또 이렇게 재밌는 또 컨텐츠 그다음 또 재밌는 이렇게 사연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일상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